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트윽입니다. 오늘도 등산 왔어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불곡산으로 산에 왔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산행할 테니 쭉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올해 단풍의 끝자락을 잡으러 양주시청에서 출발합니다. 불곡산은 초입부터 계단입니다. 단풍이 아래까지 많이 내려와 있네요. 오늘 코스는 7.5km 정도입니다. 난이도는 중하로서 위험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산에도 진달래가 피었네요. 불곡산 600m 이정표가 보이면 바로 불곡산에 주막이 있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세요. 막걸리 맛있습니다. 자자, 막걸리도 한잔 했겠다. 쭉쭉 올라갑니다. 불곡산 상봉이 보이는군요. 오늘은 미세먼지 덕분에 조망이 안 터지네요. 헐, 스틱을 들어버리네요. 스틱 사용 시 주의해야 해요. 백님 바입니다. 저희는 리치를 좋아해서 리치로 다니는데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덕분에 시야가 영 안 터집니다. 불곡산 상봉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갈 상추를 닮았다서 상투봉입니다. 불국사는 위험 구간을 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상투봉에 도착했습니다. 불국산 상봉입니다. 오늘 마지막 봉우리인 이 꺽정봉이 보이네요. 저희는 리치를 좋아해 리치길로 갑니다. 옆에 안전한 우회로가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세요. 생쥐 바위입니다. 불국사는 동물들의 바위가 참 많아요. 엄마 가슴바위라는데 가슴바위 같나요? 저희는 악어 능선에 악어 보러 우회할 겁니다. 악어 능선으로 가시려면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등로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 등로는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초보 분들은 인꺽정 봉으로 직진하세요. 어떻게 바위가 저렇게 올라가 있을까요? 여기부터 위험 구간입니다. 조심조심. 불국산의 명물 바위인 악어 바위입니다. 악어 같나요? 악어 능선은 릿지 코스로서 위험 구간입니다. 조심조심. 물론 우회로도 있지요. 저희는 그냥 돌파합니다. 단풍이 끝내줘요. 바위 모양이 참
참 희한합니다. 악어 능선이 이쁩니다. 코끼리 바위입니다. 아기 코끼리와 어미 코끼리가 코를 맞대고 있네요. 점심 먹고 쉬려고 해먹을 설치합니다. 대강 비슷하면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봉우리인 인걱정 봉입니다. 드디어 인걱정 봉을 올랐습니다. 올랐으니 내려가야겠지요. 오늘의 도착지인 대교 아파트까지 1.5km 남았네요. 오늘의 산행 마지막으로 인걱정봉을 바라보며 하산합니다. 단풍이 비어서 불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네요. 참 우리나라 산 아름답지요. 이제부터 하산길은 비단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